오늘 제가 일로 출근하는데요. 길이 좀 많이 밀리더라고요. 이제 휴가철이 끝난 것 같습니다. 휴가 때 좋은 데 갔다 오신 분들,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오셔서 출근하신 분들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길이 좀 밀리는 것 같은데요. 근데 비가 계속해서 오고 있습니다. 장맛비가 계속 내리고 있는데요. 이게 참 아주 안 좋은 것 같아요. 어제는 서울이나 수도권 주변에 구덩이가 막 파이고요. 물이 막 사거리에 차이고 그래갖고 상당히 어려운 퇴근길을 아마 가셨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일상생활로 돌아오셨으니까요. 힘차게 또 하루 진행하시고 그리고 힘든 일도 좀 이겨내시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전 8시에는 저희 뉴스 코멘터리, 유용화의 뉴스 코멘터리 보시면서 힘도 얻으시고 힐링도 하시고 또 스트레스 좀 푸시고 그러면서 즐거운 출근길 또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시간을 저희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제가 준비한 뉴스 코멘터리 뉴스와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그 진행 과정 얘기할게요. 뉴스 코멘터리 뉴스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박상병 박사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클래스가 있는 뉴스 클래스. 여기서는 아마 어제 경찰청장 청문회가 있었죠. 윤희근 청문회 후보자. 그래서 근데 이것이 경찰국 청문회가 됐다 그럽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하여튼 뭡니까? 과거 80년대 때 군사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밀정한 사람, 프락시한 사람, 그 사람 경찰국장 임명한 거 아니야? 이러한 의문과 의혹들이 막 쏟아지니까 국회에서도 어떻게 그런 사람을 경찰국장으로 해? 이러한 질의들이 쏟아졌다고 하는데요. 박상병 박사님 모시고 한번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퇴했습니다. 박순애 만취 음주운전 교육부 장관이 결국은 여론과 민심에 못 이겨서 사퇴했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또 뉴스를 하나 우리 박상현 박사님이 준비하신 것 같아요. 한동훈의 아이폰. 이야, 그 상당히 여러분 오랜만에 들어보셨죠? 한동훈의 아이폰, 그게 어떻게 된 거냐. 그리고 우리 9번기 젊고 씩씩한 9번기 씨의 생활경제 코너를 저희들이 다음 순서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T4 동맹. 얼마 전에 낸시 펠로시가 한국을 와서 T4 동맹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미중 간의 살벌한 경제전쟁인데요. 이 T4 동맹에 과연 한국이 합류할 거냐, 합류하지 않을 거냐. 이거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 주제를 갖고서 오늘은 유용한 뉴스 코멘터리 할 테니까요. 끝까지 9시까지 채널 고정하시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코멘터리 뉴스는요, 좀 제가 다른 걸 준비했습니다. 코멘터리 뉴스에서는 어제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했습니다. 휴가 끝내고 휴가 때도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뿌렸었죠. 하여튼간에 출근해서요, 윤석열의 자기는 초심으로 돌아가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윤석열의 초심은 뭔가 곰곰이 좀 생각해봤어요. 원래 우리가 초심이라 그러면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 그리고 아무나 타락하지 않은 마음, 사리사욕과 자기의 개인적 이해관계에 의해서 다른 사람의 이해를 침범하지 않는 공공적인 성격을 우리가 초심이라 그러죠. 근데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초심이 뭔가 생각해봤더니 검찰이죠. 검찰. 검찰총장. 피의자 잡아놓고서 야 불어 하는 범죄 때려잡는 검찰이 바로 검사가 초심이 아니었느냐 생각합니다. 정의다, 공정이다, 그거 아니라는 거 딱 드러나버렸죠. 대통령 몇 개월 하면서요. 그리고 국가권력 사유화. 그리고 또 하나 있죠. 국가권력 사유화에 들어가는 게 바로 지금 부인으로 계신 김건희 씨. 김건희 씨의 주술 정치, 무당 정치 뭐 이런 거 계속해서 나왔잖아요. 선거 전에요. 이게 초심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글로 돌아가면은 그게 별로 국민들이 좋아하지 않을 것 같은데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지금 있는 상태인데요.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지지율 하락과 관련된 문제는 언급하지도 않았습니다. 한마디 사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이렇게 보는 거죠. 또 뭔가 좀 겸손한, 뭔가 좀 풀 죽은 척 이렇게 보이면서 결국은 좀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박순애 장관 정도 사퇴시켜갖고 국민들 얘기 좀 들어주는 걸로 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요, 핵심은 뭡니까?
요직에 심해 검찰들이 자기 특수부 출신 부하들이 포진해 있는 겁니다. 자악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대통령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행정관이라는 사람 공개 안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김건희 여사의 사적 인연 그리고 자기의 사적 인연 이 사람들이 대통령실에 포진하고 있어요. 국가 권력을 사유한 거,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여론이 높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마디 얘기도 없습니다. 이거 바꿔야죠. 그게 바로 인적쇄신입니다. 그런 얘기 전혀 없습니다. 하여튼 뭐 지켜봐 달라 그러니까요. 뭐 지켜보겠습니다. 날씨도 더우니까 일단 찬바람 불 때까지는 하여튼 저희가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많이 도와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거 누구한테 한 얘기냐. 국민한테 한 얘기 아니에요. 언론한테. 자, 언론이 말이죠. 대통령 도와주는 기구입니까? 언론이 대통령하고 짬짬이하는 그러한 권력기관이에요? 자기 언론관을 그대로 드러낸 거죠. 언론이라고 하는 우리가 저널리즘이라고 얘기합니다. 뭡니까? 부당한 권력, 그죠? 정치적 권력, 경제적 권력, 재벌들이죠. 또 사회적 권력, 기득권 권력에 대해서 비판하고 견제하면서 국민 입장에서 그 여론을 전달하고 국민의 민심을 반영하는 것이 바로 저널리즘 언론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언론 그렇지 않죠. 대부분의 언론이 이 재벌 광고, 기업 광고 받기 위해서 그냥 그쪽 문제만 나오면 써대려라고 보도자료 보고 써대려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포털 사이트에 채팅수 어떻게 하면 올릴 건가 그것만 고민하는 것이 현재 한국 언론의 현주소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론 보고 많이 도와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건 언론과의 유착관계 언론 우리 언론하고 같이 유착관계 있었던 거 잊지 마세요.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언론도 또 다른 특성이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 하나 아셔야 될 게 언론은 말이죠. 이 포털 사이트에 많이 조회수를 올려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나 걸리면 그냥 쏴댑니다. 그 취재 경쟁합니다. 단독 경쟁합니다. 자, 그러니까 뭐 하나 딱 걸리면 그동안에 취임 3개월 동안에 얼마나 언론이 많이 도와줬습니까? 예, 잘 써주고 그냥 특히 뉴스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만 나오고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뭐 제대로 비판도 안 하고 말이죠. 무진장 도와줬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런데 지지율이 왜 떨어집니까? 대통령이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현재 언론과 여론과 민심은 다르다는 겁니다. 절대로 언론에 의해서 기존 언론에 의해서 여론과 민심이 지배되지 않는다. 이건 따로 간다.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진정한 여론과 민심에 의해서 언론이 지배된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죠. 언론 많이 도와주십사 부탁드린다 얘기하기 전에 국민 여러분 제가 잘못했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이 얘기를 먼저 해야 되는 거죠. 하여튼 나중에는 결국 여론과 민심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언론에 의해서 윤석열 대통령 그 지위가 많이 흔들릴 수 있다. 더 흔들릴 수 있다. 제가 이러한 팁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 커뮤니티 뉴스 들어보세요. 이게 뭐냐면요. 내일이죠. 10일 날 이 용산 앞에서 용산 거기서 근처에서 집회가 있습니다. 무슨 집회냐면요. 공무원들이 집회합니다. 윤석열 정부 규탄대회를 엽니다. 결의대회. 공무원 노조 총력 투쟁 결의대회를 합니다. 왜 하느냐. 윤석열 퇴진 뭐 집회는 아니고요. 그건 비슷해요. 윤석열 정부 규탄입니다. 공무원들이 네? 대통령 취임한 지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인력 감축을 지시했잖아요. 너무 힘들다 이거예요. 그냥 공무원들. 뭐 이래봐야 의미가 없다는 건데 누굴 위해서 일하는지 임금 인상도 1%만 한다고 합니다. 공무원도 사람인데 그래서 청년 공무원들이 인터뷰를 많이 했어요. 200만 9급 7급 시험 그렇게 열심히 해서 했는데 들어가 봐야 위에서 지시 내리는 것만 하고 하고 싶은 일 못하고 일은 그냥 밤중까지 하고 야 이거 진짜 공무 못해먹겠다 이런 얘기들이 막 볼면서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청년 공무원들이 우리 청년 공무원들이 그래갖고 어떻게 됩니까? 공무원들도 윤석열 정부 규탄하는 대회를 한다고 합니다. 자, 이거 잘못하면 말이죠. 레임덕으 바로 갑니다. 하여튼 오늘의 코멘트리 뉴스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의 소리를 물심양면으로 응원하기 위해
서울 상점이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서울 상점은 365일 여러분께 품질 좋은 상품을 제공하고 그 판매 수익금은 서울의 소리 운영비로 돌아가는 상생하는 상점입니다. 믿고 주문하실 수 있도록 신선한 제철 음식부터 골라먹는 재미가 있는 간편식 그리고 품질 좋은 생활용품까지 엄선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가는 응징언론, 오늘도 서울의 소리를 시청하시고 필요한 제품은 서울 상점에 오셔서 구매해보세요. 쇼핑이 후원이 됩니다. 서울 상점, 서울샵.net.